딴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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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1번을 붓점 연습하고 올라갈 때는 느리게 내려갈 때는 빠르게 이렇게 리듬을 바꿔갖고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. 1번으로 한번 해보는데 올라갈 때는 따라라람 빠라라라 내려오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잡아요. 이렇게 앞에 올라갈 때는 정박자로 뒤에는 5의 반박자로 손가락을 겹치지 않게 두 개를 누르지 말고 하나씩만 누르는 거예요.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좀 높이 들어야 돼요. 그냥 막 어설프게 들면은 눌려 이렇게 눌려. 엄마 그 알반지 좀 빼고 하면 안 돼? 알반지가 영 거슬리네. 네? 피아노 칠 때는 그 반지를 그 너무 큰 거 끼지 마요. 그거한테. 네.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앞에는 길게 두 번째는 짧게 그 다음에 또 짧게 원래는 이제 비율적으로 따지면 3대 1로 가야 돼요. 3대 1, 3대 세 박자 한 박자 세 박자 한 박자 꼴로 가야 되는데 최대한 앞에 거는 길게 최대한 뒤에 거는 짧게 한다 생각하고 해도 그 박자가 잘 안 나와. 연습할 땐 딴 따단 다시 약 솔에서 내려올 때 틀렸으면 그거 틀린 들 다시 치라니까. 시작. 단 따단 따단. 근데 엄마는 2대 1 정도 박자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더 박자 차이를 많이 둬야 돼. 이렇게 엄마는 빨리 못하니까 그런 거야. 빨리 못하.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하면 손가락 훈련이 되는 거야.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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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